2024년 12월 3일 첫째 주로서 성탄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후 예배, 일부 예배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에 또 변화를 줄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오후에는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 3장 핵심적인 말씀은 18절부터 20절, 19절까지인데, 모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우리 먼저는 18절, 19절을 읽고 14절부터 다시 볼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능히 모든 능히 성도와 모든 함께 성도와 함께 지식에 지식에 넘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을 알아. 알아 그그 넓이와 넓이와 길이와 길이와 높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모든 충만하신 충만하신 것으로 것으로 너에게 너에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오후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정옥자 성도님, 또 예수를 오래 믿으셨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다고 하지만 우리 은척자 성도님, 또 우리 김경원 형제도 마찬가지고 유기체 성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살았나?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떤 게 되냐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해요?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팽팽하게 되고 야무져야 뿌리가 내리고 뭘 자랄 수가 있겠죠. 터가 굳어서 우리가 식물이나 씨나 뭐나 심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꼭꼭 밟아주잖아요. 왜 그래요? 뿌리가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목적이 뭐냐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따라 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알아. 뭐 입술이면 한 사람만 있어. 같이 다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뭔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지금 3장에는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적혀 있어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참에 언제라고 말안 했지만 보낸다 보낸다 하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말미암아 또 교회를 통해서만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불러내다. 죄의 가운데서 불러내다. 어디로? 의로운 나라로, 하나님께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왜 죽으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먹고 우리도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야 그래요. 근데 죽으면 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왜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세계로 시작했다. 영원한 세계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뭘까? 천국 예?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죄와 벌이 없는 것. 벌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 짓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로 우리가 두고 보고 배우가 있어요. 그 나라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예. 우리나라, 우리가 이 세상 딱 끝나면 두 가지의 나라가 있잖아요. 두 곳밖에 없어요. 갈수 있는 곳이. 하나는 천국과 주님 품이고 천국이고 하나는 뭐예요? 지옥.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름에 모래 같은 데다가 손을 이렇게 박아놓고는 모래를 덮어버리면 손이 힘을 써요, 못 써요? 사람을 모래에다 묻어놓고 막 무덤같이 모래를 쌓아놓으면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써도 물론 움직거릴 수 있어요. 산다라니까. 그렇지만 이땅 밑은 첫째가 뭐냐면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공산주의랑 마찬가지죠.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중은 어때요? 무엇이나 자유가 있어요. 손도 발도 우리가 다 움직이는 대로 새는 날라도 댕기고 우리도 땅 발만 땅바닥이 됐을 뿐이지만 뭐든지 할 수가 있대요. 그죠? 다 생각도 움직일 수 있고 몸도 움직일 수가 있고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몸만 있다 뜨거운 불만 있는 것이에요. 물도 뜨거워요. 바람도 뜨거워요. 뭐든지 뜨거운 것 밖에 없는 곳이에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거긴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만 있어요?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유 그런 데가 어딨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죽어보라 그래. 숨딱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가.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굉장히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천국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도 지옥도 좀 보여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안 가보고 믿는 거 하고 가보고 믿는 거 하고 다를까 같을까? 다르죠. 우리 정국사 성도님 뜨거운 냄비 맨손으로 만져봤어 안 만져봤어? 정신 없어가지고 뭐이빡 끌어넘치면 어때요? 행주 갔다가 할 생각을 못하고 잠깐이니까 순간에 만져도 얼른 꺼낸다고 생각하고 막 만졌다가 어떻게 해요? 국채도 다 쏟다가 뜨거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와버려. 다 뛰어 다 뛰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것은 조금 더 쉬워. 왜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근데 그 나사로가 그집 부잣집 앞에서 개가 상처를 핥아먹고 거기서 떨어지는 개나 먹는 거 갖다 음식 버리는 거 찌꺼기나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계명을 지키고 그 부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를 바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믿음의 조상 품에. 근데 그 부자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갔어요. 그 펄펄 끓는 지옥에. 그거를 보면서 뭘알수 있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요, 평안에 들어갔느니 자기 침상에서 쉬고 있다고 이사야 57장 2절에 딱 써놨어요. 하나님이.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가면 죽기 전에 이미 내 영혼을 먼저 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죽었을 때 얼굴이 환하잖아요. 얼굴도 금방 막 썩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아주 그냥 자는 모습 그대로 있어요. 뭐 오래 가면 지체니까 썩겠지만 그렇더라고. 나도 봤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죽었더라도 육신으로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려고 오늘 성탄을 주신 거예요. 먹고 죽지 말고 영원히 살라고. 아멘.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그분은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 자식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줄수 있는 그 참사랑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야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 영적인 뿌리가. 응?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뿌리가 박혀서 터가 굳어져서 뭘 하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성경이 기록한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때 예배를 드렸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심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사랑의 하나님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듣든지, 말을 듣든지. 자, 우리 부모님도 그래요. 아들인 우리 김경원 형제가 그렇게 평생 속을 째려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순간이라도 길에 나가다 멋있는 옷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경원이 갖다 입히면 멋있겠다. 잊어버려. 그 속죄인 거 잊어버려. 또 가다가 또 맛있는 거 보면, 아이고, 또 우리 경원이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부모 마음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말을 안 들어도, 주여! 아버지하고만 불러도, 그래, 맞아. 너는 내 자식이지? 내말안 들어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세요? 또 품어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이래서 죄 가운데를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한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은 말도 못합니다. 지혜의 부요함도 성경에 말도 못해요. 지략과 계략과 모사에 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못할 게 없는 분이고, 또 하나는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죽이고 살려온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정옥자 동자님.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디, 이제 들어본 께로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기도로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도 하나님, 나쁜 일도 하나님, 괴로운 일도 하나님, 복된 일도 하나님,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왜 아멘. 그래요? 그분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죽었더라도 살려주시고, 아팠더라도 고쳐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 그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살 사람도 죽어요. 또,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도 누구 권세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뭘로 뜨는지 알아요? 욕기서 보면 뭐라고 뜨냐면 하나님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바닷물이 다 떠진다고. 얼마나 큰 손을 가지셨는지.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땅으로 쥘때 뭘로 쥔다? 하나님 뺨으로 쥔다고, 뺨. 우리가 한뺨두뺨 하면 하나님의 한 뺨이 얼마나 큰지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한 15cm, 10cm도 안 되는 이 손가락 갖고 재면 또 우리가 잘났다는 거야. 각 사람 손가락 사이즈가 다 다른데도. 자, 세상의 자는 정확할까 안 할까? 그건 다 세상의 자가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응? 하나도 안 맞아. 자, 우리 김경원 형제의 자는 쇠로 만든 자야. 또 우리 또 정옥자 성도님 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우리 권사님은 또 뭐로 만들었어? 대나무로 만들었어. 나는 뭘로 만들었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희한한 걸로 만들었어. 그래놓고 다 갖다 재면 다 달라. 왜? 더운 데 있으면 늘어나고 추운 데 있으면 줄어들고. 그리고 만든 회사에서 정확하게 안 만들면 안 맞아. 그게 세상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는 어때요? 정확 무오하다. 아멘? 하나님의 자는 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딱 썼잖아. 1.1획도, 짝대기 하나, 점 하나도 거기서 지우면 하나님 말씀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그대로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야 된다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었는지, 또 길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지금 2023년만 따지고도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죠. 눈 깜빡할 새라고 그러죠. 그 다음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얼마나 높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높아요? 그냥 구름 타고 휙 내려오면 금방 오시는 분. 할렐루야? 또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는 뭐 뭐만 될까? 바닷속 깊이, 땅속 깊이만 알아. 근데 지구도 세상에 있는 별 중에 제일 작은 별이래. 그뭐저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우리보다 더 커. 그러면 그 깊이를 인간이 알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아? 사랑을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길이가 있는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높으신 사랑을 품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깊고 깊은 한 길, 열 길, 물적은 알아도 한 길, 사람적은 모른다는 이 깊이, 인간의 각 사람의 모양대로 다 다른 그 깊이를 우리 하나님 정자 성도님 다 아신대야 모르신대야? 응?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정자 성도님 예배 드리다 딴데 쳐다보는 거 다른 거뭔 생각했는지도 알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착착착착 사인을 주시는 거야. 너이 말해. 너이 표현을 해. 너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다시피 원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 성경 한줄 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따로 따로 대로 그냥 막난 따라서 계속 죽기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 누구 말로 들어요? 정옥자 성자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말은. 그렇게 해서 지식에는 무리와 모든 성도 우리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다는 걸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뿐만 아니라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깨달아서 우리 한번 따라봐.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충만하게 구하노라.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배가 조금 부르는 게 좋아요? 만땅 부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만족해요? 조금 덜 먹어도 만족은 없어. 먹긴 먹었는데. 근데 더는 못 먹겠다 할 정도로 먹으면 어때요? 그게 만땅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더는 받을 거 없고 더는 달랠 게 없다 할 정도가 돼야 그게 충만이에요. 돈도 아유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그만 주셔도 돼요. 입을 것도 집도 아유 하나님 난큰 집도 필요 없어요. 청소하기 요 집이면 딱 좋아요. 이런 거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주셔요. 할렐루야.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예? 아들이 둘만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둘만 되면 어때요? 돌아가실 때는 재산 때문에 싸움 많이. 그 죽고 나서 하나만 있는 게 좋아. 외아들 하나만 있는 게 싸울 것도 없고. 나 사는 데까지 살다 남은 건다네 거다 하니까 뭐 탐낼 것도 없고. 응?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 배워서 깨닫게 알게 하셔도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내가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거다.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건강도 주실 거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지만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말씀 순종하고 살면 복을 주신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하실리.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족한 게 없이 넘치도록, 넘치도록 하신 것 하신다. 어떻게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얼마나 능력이 커진지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게나 어느 것이나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시려니까 우리는 무슨 아르헨티나 그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 편입을 시켜달래. 땅의 일부를 유전이 있고 뭐 우라늄이 많고 엄청난 그때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 남미 브라질 쪽에 아르헨티나에도 지금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우리가 산 땅.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못 주는 땅이야. 이름만 땅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석유도 나게 하려면 날까 안 날까? 나고 말 거야. 때를 따라 감춰놨다가 바닷 물길도 돌려. 저땅 쪽에서 우회전해서 가던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회전 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란 말이죠. 요번에도 그 땅을 좀 사라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교섭 중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라늄도 많고 굉장히 뭐가 많은, 그 제3의 원도들이 많은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에 서로 붙으려고 난리야.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가는 것만 좋아했어요. 지금은 온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옛날에는 영어를 온 세계가 가르쳤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나라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오고 싶어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어딨냐 이거지. 실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의료보험제도 잘돼 있죠. 모든 제도가 다잘돼 있는 나라가 정치를 잘하니 못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 왜? 첫째, 우리나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인간을 무시하지 않는 나라예요.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건으로 취급하는 공산주의로. 근데 민주주의 나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 값이에요. 누가 뭐라든 사람을 최고로 치는 나라.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데 테레비 같은 데도 보면 애들 조금만 다치고 아프고 굶고 이러면 막온 세계가 도와주잖아요. 저부터는 뭐. 웬만한 건다 보내요. 한 달에 5천 원이고 만 원이고 3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힘 닿는 대로.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는 다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게 아니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 물론 내 이름은 암흑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류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가난한 나라나 부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가난을 다 체험한 세대잖아요. 그죠? 부자도 체험했겠지만, 가난한 시대를 옛날에 개울가에 가서 그손 치는데, 때가 안 빠져서 몰래 방맹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양잿물을 삶아가지고, 손 치는데 장갑 있어, 뭐가 있어요? 응? 그런 데서 빨래 이고 지고 가고, 어디 널 데도 없어가지고, 줄 하나 놓고 꼬챙으로 끼워가지고 말려주고. 지금은 뭐예요? 세탁기가 들으러 빨아줘. 집이 좁은데 아파트, 빨래 넣을 데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건조기에다 드르륵 말려버리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누가. 목사님 건조기 하나 사세요. 왜? 그러니까. 건조기에다 빨래를 말리면 먼지가 없어진대. 다 털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맑대. 근데 건조기가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 거잖아요. 응? 그 전에는 다 햇볕에 말렸었죠. 소독도 다 되는데. 지금은 소독 같은 거안 돼. 약품으로 다 해야 돼. 이런 세상에 살아.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년 법도보다 좋은 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만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신성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혼자 똑똑하고 전능하고 잘하면 뭔 재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이 해야 돼. 어? 예를 들어 우리 경훈이 형제가 바둑을 잘 둬. 혼자 바둑 잘 둬, 뭐해요? 아버지하고도 놓고 엄마하고도 오목다미개가 또돈 따먹기 하고 그게 재밌잖아요. 그죠? 나누고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잘 나누는 데가 어디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뭐니 뭐니 해도 진심으로 이것저것 말 없이 이름 없이 나누는 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자기 생생 내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내기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날까 봐 오히려 벌벌 떨어. 나부터 몰래 하는 거야,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단 말이야. 응? 따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그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20절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또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가 누구야?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는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아멘. 예수님에게 21절에 오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복응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다른 데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려면 수도 없이 길어요. 교회론에 대해서는.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부터 돌아가는 걸 아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 왜 가죠? 심판받으러.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심판 받을까 안 받을까 이제?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래요? 성령의 법으로, 내 법으로는 못해. 근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해 주신 데 아멘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법으로는 다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아멘.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뭐만 열심히 해라? 서로 뭐만 열심히 해라? 사랑만 열심히 해. 네 사랑으로 안 되면 내가 부어주는 사랑으로 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세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언제까지 따라다 영원히, 영원히 무궁하도록, 무궁하도록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이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오늘 배운 거 뭐예요? 오늘은 성탄 예배가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찢기신 살을 먹이고 마시셔서 우리도 이건 먹고 마셔야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심판 때까지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다 나한테 갖다 맡겨라. 십자가 밑에 갖다 다 내놓으라. 네가 갖고 지금 힘드니까 내 앞에 다 갖고 와. 여기다 내려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우리 정옥자 성도님 살면서 영감으로나 아들로나 물질로나 육체로나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요? 한마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표가 딱 붙어야 가는 거야. 우리는 죄인이라 못 가. 예수님만 의인이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지만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다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나라 민족으로도 기도하고 여기 있는 저와 우리는 먼저 우리끼리 먼저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끼리 우리 성도들 문제를 두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문 바깥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지금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해야 되나요?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김경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 하나님 감, 뭘로? 우리 정옥자 성도님 하나님 앞에 헌금 100원, 1000원, 만원, 1000원 냈어요? 안 냈어요? 냈지? 그럼 그거 갖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 데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려지는 헌금은 100%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착착착착 여기다 모아요. 이렇게 헌금 들어오면 착착착착 이렇게 모아가지고 10원도 안 만져요. 저는 이거를 다 모아서 통장에 넣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네팔에도 보내고 있어요. 필리핀에도 네 군데나 보내고 있어요. 대만에도 보내요. 이번 달부터는 일본도 갈 차례야. 뉴질랜드도 갈 차례야. 지금까지 멕시코로 가고 있어요. 또 어디 가고 있나? 베트남도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가고 있어요. 이미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픈 아이들 전화 한 통 하면 2,000원씩 나가요. 두 통 하면 4,000원 나가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행사 같은 것이 있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못 뺏기 없어. 몸으로 다 못 땡기니까 물질이라도 보내서 거기 있는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황금 얼마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네? 있어요. 저것도 동자님 하나님 앞에 드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천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러 누구나 가셔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심은 건 다 어디로 가? 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우리가 못 가면 못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주지도 못하고 딴 사람은 못 주는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쁘다고 오셨나. 왜 그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선물을 주셨던 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거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뭐할까? 오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여기 보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좋은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아들이 없다면 재미없잖아. 얼마 살면 죽을 건데 다 어떡할 거야. 아까워서. 근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영적인 아들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라든지 어?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를 이렇게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에 온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러 가실 분은 오직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게 내어주는데 하나는 안 내줘. 그게 뭐지? 영광.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안 뺏긴다. 하나님 그거 받는 재미로 피 흘려도 죽으시고 우리 속생인 거 다 참고 산다 그랬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이제 잘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기 합당한 영혼으로 살아갈 거예요. 절대 지옥 가는 거 안 할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거 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빨리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우리 시와 삼상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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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오전에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또 오후에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12월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러 오신 해고, 또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참히 사형을 당하시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사무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또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보이시며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들짐승과 까마귀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놈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오늘도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후에 성찬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또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영혼이 사는 자로 축복해 준 것을 감사하며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눈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증거들을 보는 복된 시간 되고 그 모든 말씀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23년 12월 3일 첫주 예배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